안녕하세요. 빨럿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건조기, 식기세척기, 비데를 많이 얘기하세요. 제 주변에도 비데를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신데 찝찝함, 불결함, 휴지나 다른 용도가 아니라 물로 깨끗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비데를 좀 많이 이용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비데맨 시대에 맞게 자가 설치가 가능한 쿠쿠 인스피어 비데 제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외부인을 계속 마주쳐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요즘은 셀프로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대표적인 제품도 쿠쿠 인스피어 비데 이 제품입니다. 필수 생활용품이 된 비데 방문 설치 필요 없이 간단하게 자가 설치가 가능하고 직접 이지 필터로 아주 손쉽게 필터 교체도 가능한 쿠쿠 비데 이 제품 설치부터 사용 기능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변기 커브를 분리하면 작업을 하시기 전에 변기로 연결되어 있는 물 호수를 먼저 잠가주고 급수호수와 연결되는 공간에는 T밸브를 먼저 연결을 먼저 한 다음에 비데를 설치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거치대 모양을 보시면 위쪽에 살짝 라운딩 진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변기 안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할 부분이고 앞뒷면 방향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플라스틱 볼트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양쪽에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 볼트를 이렇게 밀어 넣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볼트를 완전히 체결하지 않고 비데를 먼저 이 거치대에 고정을 한 다음에 모양을 딱 잡고 너트를 잠궈서 위치를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거치대 위치에 대충 모양을 정확히 잡아서 얘를 딱 밀어줘서 고정을 시킵니다. 비데 설치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뚜껑이 잘 열리는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뚜껑이 열리는 부분까지 맞춰갖고 조립을 장착을 완료했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조립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영상 안 찍고 그냥 다이렉트로 요 비데 장착했으면 불과 몇 분이면 장착이 끝났을 거예요. 정수 필터 아답터가 동봉되어 있고요. 요거를 비데 측면에 먼저 장착을 해주세요. 정수 필터 아답터에 급수호수를 연결을 해서 제일 처음에 설치했던 T밸브에다가 연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요. 셀프 필터, 정수 필터 하나 있는데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수질 상태에 따라서 필터 교환 중에 좀 달라지고 인터넷에서 가격을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서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RW 모델은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돼 있고 세정, 무브, 비데, 무브, 정지, 다이나믹 파워 세정, 캐변, 무브, 건조 기능, 수압과 온풍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노즐 위치도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수 온도하고 변자 온도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항상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세 걱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절정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기세를 좀 최소화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수압은 3단으로 되어 있고 최대 1단에서부터 5단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세정, 여기 피부 감지 센서에 손을 놓고서 세정을 누르면 일반 세정은 노즐이 움직이지가 않고 한 방향에 고정돼서 세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무브 설정을 했을 때에는 노즐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척을 도와줍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다이나믹 세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나믹 세정은 수압이나 무브 자동 조절이 되고 에어버블 마사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좀 더 쾌적한 세척을 좀 도와준다고 합니다. 수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수압 단계 조절을 하면서 수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각 기능에 따라서 작동하는 시간, 정지하는 시간이 지금 각각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세정이나 뭐 다이나믹 파워 세정 같은 경우는 2분 정도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전용 비데 세정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요 하단 어린이 전용 버튼이 있습니다. 좀 더 물줄기가 부드럽고 세정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은 1분 세정 그리고 3분 건조 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데
피부가 연약한 아이들용이기 때문에 좀 더 약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정 기능과 다이나믹 파우 세정보다 많이 약해요. 어린이 전용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린이 전용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비데 사용하시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이 노즐이에요. 안 그래도 화장실 자체가 좀 습하다 보니까 노즐 자체에 곰팡이가 많이 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쿠쿠 비데는 전기분해 살균수로 노즐을 살균을 하기 때문에 변기에 앉지 않아도 리모컨에 노즐 살균 버튼이 별도로 채용이 되어 있어서 누르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지금 살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RW 모델은 기본적으로 리모컨을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 간단 조작부는 기본적인 세정과 정지 기능만 제공을 하고 모든 기능은 리모컨을 통해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못할 때만 저 간단 조작부를 통해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데는 기능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이었는데 이 쿠쿠 인스피어 비데 자가 설치 제품은 기능도 굉장히 많을 뿐만이 아니라 다이나믹 파워 세정 같은 특화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기존의 세척 방식보다는 확실히 좀 더 다양하게 쾌적하게 세척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데를 사용하면서 항상 걱정이 됐던 부분은 노즐 부분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습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노즐에 많이 낄 수 있는 부분 요소가 노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곰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쿠쿠 정수기 이 제품에도 전기분해 살균 노즐을 지원하고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튀어나와 있는 노즐을 세척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 기능을 비데에도 동일하게 넣어 놓고 있어서 화장실 특유의 습도로 인해서 노출된 노즐에 곰팡이가 끼는 문제를 전기분해 살균 노즐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확실히 세정력도 세고 무엇보다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작도 가능하고 노즐 청소 부분은 비데에 앉지 않고도 리모컨만으로도 간단하게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전반적인 사용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무엇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자가 세포가 가능한 제품으로 나온 만큼 비데 설치도 굉장히 쉽고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 걱정이 됐던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수돗물을 바로 체 일부에 쏘아서 세척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돗물에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테지만, 5초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살균 필터를 직접 자가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깔끔한 물로 비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인스피어 비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비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쿠쿠 인스피어 비데 한번 알아보세요. 자가 설치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기사 방문해서 예약 잡고 설치할 필요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쿠쿠 인스피어 비데입니다.